그럽시다, 그럽시다. 기다려보세요. 그럼 둘이 잠깐 토크를 좀 나누고 있으면 내가 칵테일 만들어주겠습니다. 와, 좋았어. 둘이 이야기 좀 나눠주세요. 룰룽. 칵테일 한번 만들어주겠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1차. 1차는, 봉탄주. 봉탄? 봉탄주? 뭐 봉탄주? 봉탄주. 제가 이거 정말 집에서 꼭 해 드셔보세요. 오늘 갑니다, 저. 저도 줄 수 있잖아요. 저 알갱이랑 샴페인이나 맥주 섞은 다음에 소주랑 봉주스를 반반씩 넣고 얼려요. 얼려요? 맥주에 이렇게 휘휘하면 맛이 진짜 시원하고. 소주랑 저거랑 드신 거예요? 그쵸, 그쵸. 기술사답다. 소샴이네, 소샴. 진짜 언니는 와, 아이디어가 어? 이거는 이거는 이거를 여기 아이스크림 얼리는 건데 요게 와. 그 포도주스 있잖아. 포도주스랑 소주를 얼린다. 소주 좀 쓰잖아요. 근데 저걸 넣는 순간 그냥 너무 달라져. 원래는 맥주도 되고. 원래는 맥주도 되는데 맥주보다 지금 언니가 샴페인 사서 샴페인으로 해도 되나? 섞어서 이렇게 녹아. 그러면 이 포도알갱이가 나오잖아. 너무 안 했다. 그러네. 저것도 재밌겠다. 저건 집에 가서 진짜 해먹어보고 싶다. 딱 그냥 한 잔 식전주로 먹기에 되게 좋은. 녹이면 좋아요. 짠! 와, 재밌다. 짠! 짠! 시원해, 맛있네. 맛있다. 아, 맛있다. 아, 좋다. 아, 여행 가고 싶어지는 맛이야. 어. 난 여행 왔어. Welcome to Seoul. 이거 지금 현재 2차. 2차. 2차? 2차로 한 거. 지금 이거 1차였어? 1차 막자. 자는 비는 걸. 1차 막자. 오늘 처음으로 우리 내 레모네드를 인사해. 내일이 내일. 내일 또한 술에 곁들여서 먹으려고. 내일이 그렇죠. 내일이 먼저 먹어볼까? 그래, 내일이. 내일. 새로운 거를 신세계로 인도할게. 이거는 좀 신기해요. 어, 뭐야 이거? 이거 소주다. 어? 어떻게 그 색이 돼? 그 색이 돼? 버터플라이 피라는 꽃이야. 태국에서 차로 음료를 먹을 때 굉장히 많이 먹는 건데 저게 눈에 이게 좋아요. 먹기에도 그냥 시원할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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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죠? 주술사 맞네. 아, 진짜 주술사네. 야, 오로라 보는 것 같아. 진짜 너무 이쁘다. 와, 예쁘다. 술에 대단히 조예가 깊으시네. 짠. 네. 향은 레모네이드 같아. 어, 별로 소주향 안 나는데? 소주인데. 난 소주향이 안 나지. 완전 소주, 이쁜 소주인데. 너무 이거 진짜 집에서 이런 거를 하는 건 좋은 것 같아. 언니 근데 이게 왜 변해? 색깔이? 얘가 이 버터플라이 피 이 꽃의 염색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우려내면 파란 색깔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산성분이 들어가면 이렇게 보라 색깔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레몬.